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흡광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단색 화장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빛, 그죠? 단일 파장에, 물론 엄밀히 말해서 단일 파장 아닙니다만은 그 상당히 단일 파장의 빛의 세기를 P0, 그리고 그것이 길이 B의 샘플을 통과해서 나온 빛의 세기 P를 라이트 디텍터로 검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P0와 P를 동시에 검출을 못하죠. 그러니까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P0를 측정하고 샘플을 넣고 P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시리오를 담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주로 이제 가시광선과 니어 UV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리오 용기 자체가 빛을 흡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융 실리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쿼츠, 이게 결정이 아주 잘돼 있으면 쿼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석영. 이제 석영으로 된 그런 이런 이름을 큐벳이라고 합니다. 큐벳. 여러 가지 이제 큐벳이 모양이 있는데 표준적으로는 이게 이 패스랭스 B가 1cm짜리를 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체를 측정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패스랭스가 작죠. 만약에 용액이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은 농도가 너무 진해서 이렇게 1cm짜리 쓸 때는 쓰면 흡광도가 너무 커서 여기서 나오는 빛이 거의 없다. 그럴 때는 이 패스랭스를 좀 작게 하는 거. 이런 거 씁니다. 마이크로 셀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들어가는 볼륨도 되게 작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5mm짜리 경로 이제 큐벳도 있고 1mm짜리. 그리고 이것은 진짜 시루가 굉장히 묽을 때, 그죠? 20mm짜리 경로를 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이나믹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 이제 용액을 쭉 흘려 보내주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요 윈도우를 통해서 빛을 쬐어줘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는 항온형이라고 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쪽에서 이제 물을 일정한 온도의 물을 계속 서큘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대강 본 것인데 이 파장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빛이 어떤 빛이 흡수가 되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보여지는 컬러는 뭐냐. 근데 우리가 딱 어떤 물체를 봐서 아 저게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보는 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흡수가 되면 안 보겠죠. 흔히 이제 보색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걸잘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영역 380에서 420나노미터 영역에서 흡수가 일어난다. 이때 이제 요 영역에서 바이올렛이 흡수가 일어나죠. 그죠? 이 영역에 빛이 흡수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주노 초판한 보호에서 보라색이 안 보입니다. 그린 옐로로 보이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흡수가 된다. 그럴 때는 실제로 보이는 색깔은 블루 그린, 또 그린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470에서 500나노미터 정도,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흡수되는 빛은 다르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적외선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적외선도 이제 이용이 될수 있어요. 농도. 근데 이제 적외선은 이제 물은 적외선을 엄청나게 흡수하죠. 그죠? 그래서 적외선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요, 용매를 물로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또 적외선이 큐벳이 적외선을 흡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외선을 측정할 때는요, 측정 사용된 셀은 NaCl이나 KB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적외선 물론 저 적외선 흡수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너무너무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aCl. 이거는 바이브레이션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요 하나밖에 없죠, 그죠? KBL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도 요셀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이제 고체 실은 어떠냐? 지금까지는 이제 가정하기를 일반적으로 여기 액체 실을 가정했어요. 이제 용매 녹인 상태. 그렇지만은 고체 실도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떻합니까? 미세 분말로 잘 갑니다. 갈아서 광물류라고 해 누졸이라고 있어요. 누졸. 이게 이제 기름 같은 겁니다. 기름. 이거 이제 UV나 비지벌령에 의해서 잘 흡수 안 하는 거죠. 여기 누졸에 섞어서 이거는 이제 뮬이라고 불리는 분산물을 만들어서 또 KBR 사이에다 넣고 이제 압축시켜서 이제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빔이 있고 더블 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펙트로 포토미터에서 요즘은 예전에 더블 빔도 썼는데 뭐 상관없어요. 싱글 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시류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저백저 블랭크라고 해서 시료 중에 우리가 원하는 성분만을 뺀 거, 그걸 또 측정해서, 그래서 실제 시료에서 블랭크 스펙트럼을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성분의 스펙트럼을 얻죠. 그죠? 그렇게 이제 두번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를 헛빛살형, 즉 싱글빔 기기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빔을 그 내부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시료, 하나는 블랭크 샘플을 동시에 측정해서 그 비를 우리가 또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해서 또 분석할 수 있어요. 그걸 더블 빔이라고 하는데 기기 장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상당히 비싸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료를 측정했어요. 어떤 기기를 가지고서. 그러고서 이제 또 블랭크를 측정한다고 그냥 우리가 그 시료 블랭크 그러니까 시료의 우리가 원하는 성분만 뺀걸또 측정했어요. 근데 그둘 사이에 약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2분 남짓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료가 변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은 이 싱글빔 그 스펙트로 포토미터도 충분히 이거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이제 레퍼런스 큐벳을 통과한 빛이 P0로 측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료를 측정하고서 이제 저 우리가 비를 가지고서 옵서번스를 잰다. 그럼 한번 화학 분석에서 비의 법칙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느냐? 이제 어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화학 물질이 흡수를 하잖아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의 법칙을 이용해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저기에 요 식이 이 비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파장이 일정하면은 엡실론이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비의 법칙을 적용하려면은 일정한 파장에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료가 가장 빛을 잘 흡수하는 파장에다 고정시켜 놓고 그때의 흡광도를 측정합니다. 그죠? 이게 시료가 같으면은 요 엡실론 값도 같죠,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일정해야 돼요. 파장이 일정하면은 시료가 동일하면은 엡실론 값도 동일하니까 흡광도는 뭐에 비례냐면은 요 농도에 비례하죠. 똑같은 큐벳을 쓰면은 패스랭스가 같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제 잘 보십시오. 순수한 핵세인 이제 핵세인에 이제 벤젠을 녹였어요. 그래서 벤젠에 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핵세인은 256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에서 자외선의 흡수는 무시할 수준이다. 그죠? 근데 이제 벤젠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핵세인에 잘 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묽혔어요. 250ml로 묽혔습니다. 벤젠 이렇게 25.8mg 여기 이걸 이만큼을 그래서 1cm 흡광셀에 넣었다. 그래서 이제 벤젠은 256나노미터에서 최대 흡수를 이제 나타낸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핵세인은 그때 흡수가 안 일어나요. 딱 좋은 거죠. 이때의 흡광도는 0.266이었다. 벤젠의 몰 흡광계수를 구하시오.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벤젠의 농도를 몰 농도로 구하는 거예요. 몰라리트로. 그러니까
벤젠이 질량이 25.8mg이니까 이것도 그람으로 바꾼 다음에 벤젠의 그 분자량으로 나누면은 몰수가 되고 250ml 밀리리터니까 이것을 리터로 즉 0.25로 나누면은 벤젠에 보세요. 요 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256나노미터에서 읍광도는 요 식이죠, 아까 요 식. 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약201퍼몰퍼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파장에서 벤젠의 몰라 업소프티비티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벤젠으로 오염된 핵생이 있어요. 그때 이제 벤젠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벤젠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길이를 1cm짜리가 아니고 5cm짜리 요 셀을 썼다 이겁니다. 요만 보고 그래서 256나노미터에서 업광도를 쟀더니 0.07이었다. 벤젠의 농도를 구하라. 그죠? 근데 농도가 몰라 농도가 아니고 이건 밀리그램 퍼 리터다. 간단하죠? 이제 뭡니까? 흡광도는 파장이 같으니까 같아요. 그죠? 그래서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을 비효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뭐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흡광도가 나왔고요. 이때는 이제 B가 5cm니까 5를 집어넣어야 돼요. 5를. 그죠? 몰라 업소프티비티는 같고 그러니까 벤젠의 농도가 이렇게 됩니다. 6.95 곱하기 10에서 5승 몰라다. 근데 밀리그램 퍼 리터 이게 이제 몰퍼 리터니까 이것을 벤젠에 분자량으로 곱하면은 밀리그램이 되죠. 곱하기 그리고 1000을 해야죠. 그죠? 물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4 그죠? 밀리그램 퍼 리터다. 이렇게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확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분자가 빛을 흡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냥 지금까지는요, 분자가 이제 빛을 흡수하면은 그냥 absorption이 일어나면은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비효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그 농도를 구한 것만 이제 봤어요. 근데 실제로 분자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분자가 포톤, 즉 광자를 흡수하면은 그죠? 분자는 더 높은 에너지 들뜬 상태로 전이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확실히 알 것은요, 그 뭐가 더 높은 상태로 가느냐? 전자가인데 전자 여기서 저는 그랬어요. 전자가 일렉트론이 더 높은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요. 여기 이제 이게 폼알데하이드 분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바닥 상태가 이겁니다. 바닥 상태가 이거. 여기 N이라는 것은 non-bonding 저거예요. non-bonding orbital. 이거는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오비탈인데 여기에 전자가 두 개가 이게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파울리 베타원리에서 이제 서로 스핀이 이제 달라요. 하나가 2분의 1이면 다른 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바로 위에 있는 빈 오비탈이 파이 스타, 즉 파이 앤티 번딩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여기로 이동 갑니다.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요 스핀이 얼마 갔는데 서로 여전히 서로 반대인 경우하고 얼마 갔는데 스핀이 같은 방향인 경우 이렇게 그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 스핀이 반대 방향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싱글렛, S는 싱글렛이에요, 싱글렛. 요 스핀이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렛, T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싱글렛 1, 이게 싱글렛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고, 이건 트리플렛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두 가지 이제, 상태가 있는데, 싱글렛과 트리플렛인데, 그때 파장이 달라요. 그죠? 잘 보십시오. 여기 싱글렛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빛이 어떻죠? 파장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그죠? 더 높으니까 파장은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355나노미터고 트리플렛 상태에서는 요 그죠? 요게 이제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97, 더 좁죠. 아니죠. 잠깐만요. 아, 이게 이제 더 위에 있죠. 위에. 그죠?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이 전체가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파장은 짧아야 되고요, 에너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이것은 밑에 있으니까 파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가 높은 상태로 excited state로 이제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핀이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싱글렛, 트리플렛,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안 들어요? 그 중간 상태, 즉 더블렛은 뭐 없느냐? D라는 상태. 이것도 존재하는데 이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요, 싱글렛이나 트리플렛 두 개밖에 안 돼요. 더블렛이 되려면은 전자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그죠? 이 하나만 있을 때 이것을 더블렛이다 이렇게 합니다. 더블렛 D로 표시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경우와 폼알데하이드라는 그런 분자입니다. 폼알데하이드 보시면요, 아주 간단한 분자예요. 분자 중에서 뭐 물로 분자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CH2O가 됩니다. 그죠? 이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죠?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는 요 전체가 말이죠, 요게 이 평면의 평면, 플레인, 플레이너 스트럭처, 그죠? 그러니까 모두 같은 네 개의 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와 요 산소 사이는 이중 결합이니까 이저 어때요? 단일 결합보다는 이게 결합 길이가 좀 길겠죠. 그리고 요 탄소와 요 수소 사이의 요 결합은 이제 수소니까 일단 110피코미터, 이건 110피코미터. 그리고 요 각도가 116.5도다. 뭐 이런 거 자세한 거는 뭐알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말한 싱글렛 상태로 한번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싱글렛 제로, 그죠? 잠깐만요. 제로고 이게 싱글렛 1, 이 상태로 가면은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왜냐면은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평면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구조죠, 이게? 이게 트리플릿이 아니고요. 요 싱글렛이어야 돼요. 싱글렛. 그죠? 잘못했습니다. 구조가 이제 여기 탄소가 평면에서 약간 위로 이제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우리가 총 전자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총 전자 개수는 뭐 탄소가 8개, 탄소가 6개, 산소 8개, 수소 하나하나. 그러면 몇 개입니까? 전부 다 16개가 돼야 되는데, 그죠? 6개, 7개, 8개. 근데 이제 우리가 꽉찬그 내부 이너 쉘의 그런 전자는 역할을 안 하니까 그 바깥에 있는 전자만 한번 세 보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세 보도록 하겠어요. 요 위에. 그래서 그걸 전자를 이제 한번 채워 넣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몇 개예요? 산소에 결합을 안한 하나, 둘, 셋, 네 개와 결합에 참여한 몇 개가 있습니까? 이중 결합이니까 또네 개가 있죠. 그리고 8개가 되고 여기 결합 있죠, 여기. 결합 하나가 싱글 결합은 두 개, 8개, 12개가 있어요. 12개 전자가, 그죠? 12개 전자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두 개의 non-bonding electron pair가 있어요. 이게 네 개고 여기 이중 결합이 네 개, 그리고 여기에 단일 결합 여기에 두 개가, 그래도 두 개. 그래서 총 12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맨 낮은 상태에서부터 위로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전공하지 않은 사람 빼고는 이거 외우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에너지 레벨이 있잖아요. 마치 이제 여러분 원자의 전자 에너지 레벨처럼 이것도 분자의 전자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자에서는 여러분 s 오비탈, p 오비탈, 뭐 d 오비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분자가 되면은 그걸 전부 다 그리스 문자로 바꿉니다. s 오비탈은 시그마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원자 오비탈에서 s 오비탈은 분자 오비탈에서는 뭐가 돼요? 시그마가 되고, 그리고 p 오비탈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파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낮은 것이 시그마 1, 그 다음에 시그마 2, 이게 3, 4,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non-bonding 오비탈이 또 있습니다. 이건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파이 스타 안티본딩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는 어떻게 오비탈이 결합 축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개를 채워 넣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2, 4, 6, 8, 10, 12, 여기까지 채웠어요. 여기까지 non-bonding 오비탈까지 채워진 겁니다. 그죠? 요 파이 스타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엑사이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되겠죠. 저 뭡니까? 여기에서 non-bonding에서 요 그죠? 요 파이 스타로 가는 것이 가장 에너지가 적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논본딩에서 파이 스타로 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이거는 분자 오비탈이에요. 분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 티오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왔죠. 몰레큘러 오비탈 여기 밑에.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배워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몰레큘러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을 서로 조합해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이 여기다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이걸 한번 화살표로 보세요. 몰레큘러 오비탈은 원자 오비탈을 로부터 구성된다. 그리고 오비탈 컨저베이션 오비탈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자 오비탈의 개수와 원자 오비탈의 개수가 달라요. 모양은 같습니다. 오비탈의 개수는. 이게 오비탈 컨저베이션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은 개수는 일정하다. 그리고 분자 오비탈은 세 종류가 있어요. 본딩 오비탈. 본딩 오비탈이 형성되면은 결합은 강해집니다. 앤티본딩 오비탈이 형성되면은 본드는 약해져요. 논본딩 오비탈은 어떠한 본드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시그마 본드는 본드가 이 축상에 이루어지는 거고, 파이 본드는 본드가 축상에도 이루어지지만은 축을 벗어나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니죠. 파이 오비탈은 무조건 축상에 있지 않죠. 마치 이제 여러분들 원자 오비탈에서 여러분 파이 본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축을 벗어나서 이루어지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기 요 시그마 오비탈이 뭐냐, 이건 이제 원자 오비탈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서로 오버랩 되느냐, 그걸 나타낸 건데, 그냥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S 오비탈이 원자 여기 축상 이루어지면은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죠. 근데 이제 P 오비탈은 이렇게 여기 이제 원자 간의 결합 축이 이거죠. 근데 두 개는 이렇게 축의 직각으로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있어요. 이건 시그마 결합이다 이겁니다. 그죠? 이것도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하면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기왕 이제 가는 김에 한번 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기 이렇게 된 이 에너지 레벨이 뭐냐면은 이게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입니다.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위에는 또 그 이거는 밑에 있는 것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이거는 위에 있는 것은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의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에 여기 있죠. 이렇게 수평선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에요.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존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은 에너지가 훨씬 작죠. 그죠? 여기 엑사이티드 시키게. 그죠? 그러니까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이용하면은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조외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에 또 아주 더 자잘한 또 에너지 레벨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이에요. 이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을 트랜지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이크로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레벨을 보면은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은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보다 크고, 이것은 로테이셔널 에너지 레벨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은 바이브레이셔널 트랜지션과 로테이셔널 트랜지션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Electronic transition accompanies vibration and rotational transitions 이렇게죠.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은 Electronic transition을 유도하고 IR은 적외선은 바이브레이션을 트랜지션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는 로테이션을 트랜지션으로 이렇게 유도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로테이션을 트랜지션도 단순하고 근데 바이브레이션을 모드는요 복잡합니다. 왜냐? 분자가 여러 개의 원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것들이 서로 바이브레이션 하는 양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이거를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유학 뭐 갈 학생 있어요? 여러분 GRE 있죠? 이제 화학 분야로 유학 가려면은 GRE를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GRE 문제 뭐 이런 것이 단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로부터 우리가 바이브레이션을 모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각각 여기 CO2입니다. CO2 이거는 H2O고 CO2가 이렇게 C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죠. 양쪽에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원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막 움직인다고 했어요. 바이브레이션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바이브레이션을 전체 그 모드 있죠? 그거 보고 이제 노멀 모드로 갑니다. 노멀 모드. 그죠? N개의 원자로 된 분자를 N-atomics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 이 노멀 모드는 몇 개 있냐면은 3N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3차원 공간에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가 N개가 있으면은 3N개의 그런 노멀 모드가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인디펜던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분자가 이렇게 직선적인 분자가 있어요. 즉 리니어 몰레큘이 있고요. 아니면 물처럼 이렇게 똑같은 원자 개수가 세 개인데도 이렇게 구분 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바이브레이션을 모드가 몇 개가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앞으로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은 항상 있어요. 항상.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트랜슬레이션이 뭐죠? 이게? 그냥 이 분자 전체가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막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3차원 공간에 자유도는 3개죠. XYZ. 그래서 3N개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죠. 3N개의 이 독립적인 그 운동 중에서 3개는 트랜슬레이션을 모드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테이셔널 모드는 몇 개를 차지하느냐? 직선 분자는 로테이셔널 모드는 그것도 역시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지만은 이 직선이기 때문에 로테이셔널 모드가 3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2개. 그죠? 그래서 나머지 즉 3N에서 5를 뺀 것이 바로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모드가 몇 개냐면은 이게 원자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 곱하기 3, 즉 9개가 전체 노멀 모드인데 여기서 5개의 그러니까 3개의 트랜슬레이셔널 모드와 2개의 로테이셔널 모드를 빼면 4개가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 이 4개의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이다 이겁니다. 반면에 물은 어때요? 물 역시 이제 9개의 노멀 모드가 있는데 3개의 트랜슬레이셔널 모드 그리고 이것은 직선양이기 때문에 로테이셔널 모드도 3개밖에 없어요. 3개가 있어요. 3개. 2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모드는 전체 9 빼기 6 하니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또 새로운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노멀 모드가 아니죠. 서로 이제 이걸 독립적인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두 개를 더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요?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직선 분자가 아니죠? 그리고 원자가 4개죠. 그러니까 총 3, 9, 4, 12개의 노멀 모드가 있고 3개는 트랜슬레이셔널, 3개는 로테이셔널. 그러니까 전체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몇 개 있습니까? 6개의 바이브레이셔널 모드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 좀 복잡해지면요, 바이브레이션이 하는 양상이 너무너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석하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단순한 분자들은 아주 우리가 완벽하게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요 프리퀀시가 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할까요?